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학교 동아리 친구 3명이 칵테일을 마시러 왔습니다. 한 학기 보내느라 고생한 친구들에게 가쓰오부시와 멕시코 고추가 곁들여진 새로운 칵테일을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슈퍼맨이지 그냥 저거. 너무 잘하더라.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 메커니즘이 진짜 좋아 근데. 완전 트렌디해. 그 스윙 메커니즘. 롯데가 약간 강팀이랑 할 때마다 이기던데. 근데 이거 봐봐. 롯데가 지금 기아랑 해서 7승 3패야. 최종 스코어 15대 15였어? 15대 15. 5시간 20분 경기했어. 11시 50분에 끝났어. 아니 근데 14대 1이던 경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 전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가스 오브 시임 퓨징한 데킬라요. 13점 차 역전당한 거 전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그때 진짜 나 보드게임 하러 갔다가 보드게임 하는 중간에 갑자기 봤는데 이건 과히오 칠리를 퓨징한 이거 뭐지? 데킬라요. 심지어 자금. 자금 모충했다. 네, 그거를 불닭에 넣어먹으니까 흥선호 간다 화이팅! 매운 거 좋아해? 아니다. 매운 거 좋아해? 형 땀 때문에 땀때문에 뻘뻘 흘려가지고 그냥 나도 땡이 먹었잖아. 그냥 쉿소리 전혀 나오네. 내가 불닭 먹으면서 토레타 한 통을 비웠어. 내가 원래 매운 걸 토레타고 아니 불닭 먹고 칵테일에 들어가요? 맥주가 오잉? 난뭘 먹게 되는 거지 대체? 맛있는 거. 이거 가격이 두려운 칵테일인데? 응? 가격이 두려운 칵테일인데? 아니야, 가격 안 들어. 그래? 들어가는 게 많았는데 분명. 아,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다. 괜찮아. 나도 진짜 얼마 안 해? 이거 했을 때 이제 만약에 클래식도 맛있다. 그 업장에서 이걸 판단한 생각했을 때 저거 맥주퐁 위에 올리는 가격이 한 300원 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압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고점이 제일 높다고 해야 되나? 어떤 게? 오크닝. 오, 먹고 있구나. 나 아까 뭐, 아, 아까 먹었지? 아, 아까 먹었지. 언론잔에 있던 거. 그냥 사왔다. 이제 가밀라로 가야 되겠다. 분위기랑 애매하다. 맛있다. 잘 나온 줄 아는데. 그러니까. 3등. 3등. 근데 약간 애초에 컵이 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인데. 중앙만 맞으면 돼. 내가 보기엔 좀 취향 차이. 아니 좌우는 맞지. 근데 사실 그 격자. 깡패긴 하다. 이게 말이 55도라는 게 사실상 10도 차. 물론 50도 넘어가면은 55도 넘어가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하죠. 그 거품까지 자몽과 맥주가 섞인 거품을 55도까지는 위에 올려주면 이 녀석 1긴? 1등? 2등은 뭐야? 4등? 아니 4등은 뭐야? 그냥 그랬다. 이 통후추가 위에 올라가는 통후추는 아니고 이거는 레드페퍼야. 아 레드페퍼. 맛있게 드세요. 이름은 모르겠고 가쓰오부시랑 멕시코 고추가 들어가는 팔로마의 변형이고 위에 올라가는 건 자몽 맥주 폼이야. 이름 하나 올려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지어주면 고맙지. 맛있지.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니까 어때? 이름 포스코 어때? 왜? 제철 맞나? 포스코라니? 그냥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아 어때? 어떻습니까? 아니, 깔려있는 가쓰오부시향이 근데 진짜 좀 좋다. 근데 비려? 난 좋은데? 나는 자몽이 안 죽는 게 좋은데. 응 자몽 느낌이 확실하지. 비리진 않지. 예전에는 내가 처음 먹었을 때 그게 비려서 튀었거든. 내가 그래서 버렸어 그걸. 레시피를 버렸어 내가 한번. 그 이 약간 레드 페퍼가 마지막에 피니시에서 약간 톡 튀어나오는 게 좀 지금 튀지 않아. 괜찮은데 신기한 맛이네. 약간 이게 일단 어떤 게 가쓰오부시가 있고 자몽이 있어. 맨 처음에 가쓰오부시는 맛이 났다. 점점 자몽이 올라오는 그러면서 약간 가쓰오부시는 내려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후추가 딱 뒤는 탁